안녕하십니까. 시공명리학의 정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금, 요금은 우리가 석가모니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신금의 글씨를 가진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세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하고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신금이나 요금이 종교 철학 명리와 굉장히 밀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공학에서는 글자 의미의 의미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십신이나 격국용세 그런 거 중요하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시공명리학은 그 자체의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물상 안에서 이 신금이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인가 굉장히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은 운이 그런 식으로 꼭 흘러가게 됩니다. 신금의 시기에 왔을 때 그것이 젊든 늙든 그 시기에는 혼자 동떨어서 어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주변이 사람이 들러붙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학문, 나의 세계,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기가 너무 많은 경우, 화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약간의 우울증,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기유생이기 때문에 어떤 기유의 글자만 갖고도 35세 이후에 종교 철학 명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기유라는 글씨 자체가 원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주 예문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예문은 무술, 신유, 신의 경해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기를 의미하는 글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목이나 묘목이나 병화나 개수가 그 을개무라든지 어떤 봄에 여름에 나타나는 형상들은 다 생기가 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술 자체도 자 목이 없는 무술은 생기가 없는 거죠. 신유, 신해, 경인, 자 신금을 해수로 풀어내서 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인데요. 이분은 천도제를 지내는 스님의 사주입니다. 자, 신유의 글씨, 신의 글씨, 무술이라는 글씨 전부 다 종교 쪽하고 인연이 깊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신금의 시종자를 해수에 잘 풀어내서 인목으로 윤회를 시킨다라는 글씨이기 때문에 천두제를 굉장히 잘하시겠죠. 특히 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들, 신의 일주 자체만으로도 그 인자들을, 영혼들을 잘 풀어서 우리가 해자축은 우리 그 저승사자다. 그러면 많은 신들을, 그 저승의 귀신들을 잘 풀어내서 인목으로 나오게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봐도 천두제를 굉장히 잘 지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주 예문 보시겠습니다. 신미, 병신, 병진, 임진이라는 사주 글자를 가졌는데요. 이 여자분이 19세 상황입니다. 자, 앞에 병화가 일간으로 봤을 때 병화, 병화 같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와 같이, 부모와 같이 지내기가 힘이 든다. 엄마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데 아빠하고 맞지 않아서 기숙사를 들어갈까. 그리고 19세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항공학과라든지 섬유학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년 시절 굉장히 잘 보내다가 그 병화의 시기, 병신의 시기가 딱 오니까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아버지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병신합이 앞에 딱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일찍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다든지 부모와 못 살게 돼서 할머니 손에 큰다든지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병이 우리가 병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있는 경우 우리가 도플갱어다, 서로 밀어낸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년 시절은 보내다가 병화의식으로 딱 오니까 같이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꾸 불화가 생기고 같이 못 사는 한 공간에서 존재하기를 싫어해서 기숙사로 가는데, 왜 항공 쪽으로 가느냐. 자, 병신합의 물상은 보면 항공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인연이 깊은 글씨입니다. 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항공 외교학과라든지 무역학과라든지 아니면 관광학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떠나야 되는 물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로 많이 오고요. 자, 의료학과는 신미라는 글자가 원단을 잘라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상학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물상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그런 과하고 직업적인 연관은 그 연월에서 거의 결정나기 때문에 그런 시기고 그런 결정이 나고, 30세까지 우리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글씨 네 글자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흐름을 잘 보면 어느 과를 선택할지가 자기 직업 적성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신합의 물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주는 남자분이고요. 무술, 무오, 무오, 갑인입니다. 이 남자분도 자기가 일간이 무오인데 앞에 무오라는 똑같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와 살 수 없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자, 이분이 어릴 때 부모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양부모한테 같이 살았는데요. 양부모도 또한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같은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부모하고 특히나 같은 글씨일 경우 부모한테 못 크고 조부모한테 큰다든지, 조부모 아니면 양부한테 큰다든지 양모한테 큰다든지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이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신합의 불상을 네 번째 사주에서 보시겠습니다. 여자분이고 신의 병신 계육 갑인입니다. 이분의 아버님 요 앞에 보면은 연월의 병신이 있다 그러면 주로 부모님 중에 아버님 쪽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쪽이 가시는 분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특히 병신이 아니라 신사월일 경우에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특히 아버님 쪽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영어교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외양선을 타고 나가셔가지고 24세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유라는 이분 여자분이 내가 이 연월에 병신합이 있으니까 부모가 일찍 떠나는 사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양선을 타고 떠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본인도 수학과를 전공해서 수학을 가르쳤다가 나중에 46세 이후에 갑자기 그 마사지 쪽에 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즐겁게 일을 하기 때문에 수학은 안 하고 마사지 쪽으로 돌아서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개갑의 물상은 파키아우처럼 뭔가를 두드려서 만지거나 고치거나, 개유도 마찬가지죠. 앞에 갑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물상으로 뒤에는 40대 이후는 전향을 한 사주고요. 앞에 병신합처럼 저분은 아버님이 사업을 몰락해가 서로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 나이가 이제 늦게 46세 때쯤에 이거를 사주를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분은 아버님이 24살 때 일찍 돌아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폐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자, 그래서 이 직업의 물상이 앞에는 가르치는 걸 하다가 뒤에는 마사지 쪽으로 갔다는 거 하고, 이 병신합의 물상이 의미하는 것이 부모가 일찍 연월에 있다면 이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주로 남자분이고 병인 신묘 기의 경호의 사주입니다. 이분도 앞에 병신합이 저렇게 있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사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셨고, 이분은 머리가 그래도 똑똑하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거리에 전화부스를 창안하신 분이라서 요 묘의 시기부터 기의 시기까지 37까지 굉장히 잘 나가시다가 48세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우가 오면서 힘들어진 그런 사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을경합은 우리가 요 묘에서 경호로 을경합, 뭔가를 선을 이어준다라는 물상이죠. 그래서 통신이나 전자통신 그런 쪽으로 좀 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대운을 보면 묘진사오미로, 사오미로 같기 때문에 그게 통신의 물상하고 접목이 돼서 우리가 전자통신, 전화기 이런 게 길게 늘어지는 물상, 을경의 합의 물상은 길게 늘어져서 떡가래같이 우리가 대리점에서 본사하고 연결되는 이런 물상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로 갔을 때 통신하고 연결이 됐다 이런 사주고, 대부분 앞에 병신 병신 병신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와 이별을 하는 사주 예문을 보셨고요. 제가 임상에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앞에 그런 합이 있으면 굉장히 첫 번째 똑똑한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의 인연이 깊지가 않다라는 거, 그런 물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 봤을 때 수기로 많이 갔을 때는 종교처럼 물상으로 많이 간다거나 명리를 많이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거 하든가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병신합의 물상이 해외 항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외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외국 귀신이다. 우리가 사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오미는. 그래서 병신합의 물상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병신합의 물상은 이별의 물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 연애를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이별을, 부모와 이별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